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도 내 숙박시설들이 벌써부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활기와 특수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교통망과 훌륭한 관광 인프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원도.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로 이 분위기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9월 15일 방송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오늘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국제의원연맹에 의해 제정된 이날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매년 주요 의제를 채택, 논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162개 회원국 중 100여 개국의 의회가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전달합니다. 강원도의 저력을 보여준 2020 도쿄 패럴림픽 강원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는 국위 선양에 앞장선 강원전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20 도쿄 패럴림픽 강원선수단 환영식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환영식에서는 한국 패럴림픽 보치아 경기에서 9연패를 달성한 정우원을 비롯해 도 소속 출신 메달리스트 8명 등을 격려하고 각 선수들에게 포상금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슬기로운 문화생활카드가 강원도 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한됐던 학생들의 문화, 심리, 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보급됐는데요.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제공될 뿐만 아니라 도서와 영화, 공연, 레저 등 약 4,500곳의 업체에서 사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성지로 떠오른 삼척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K-POP 팬들이 나섰습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K-POP 플래닛은 맹방해변 백사장의 보존을 위협하는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막기 위해 세이브 버터비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삼척 맹방해변이 방탄소년단의 버터 앨범 재킷 촬영지로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삼척 석탄발전소의 문제를 알리고 맹방해변 보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잇는 운탄고도 트레킹 행사가 다음 달 9일 개최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 따르면 운탄고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구름을 품은 원시숲길, 운탄고도 트레킹 사업을 다음 달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운탄고도는 강원도 내 폐광지역 4개 시군 명소를 거쳐 백두대간을 횡단하는 걷는길로 내년 5월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현안을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일반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어제까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였는데요. 네. 학생들은 한 명당 대학 6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를 살펴보면요. 도내 4년제 대학 9곳 중 8곳이 전부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좀 줄기도 했고 또 아직까지 학생들 대부분이 수도권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별로는 신입생 모시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2021학년도 때 생각해보면 정원 미달한 대학들도 일부 있었고 네. 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도내 대학들의 수시 접수 상황 어떤가요? 네, 어제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도내 일반 대학 9곳 중 4곳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올랐고 나머지는 하락을 했는데요. 오른 곳들을 좀 살펴보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경쟁률 11.95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춘천교대가 7.31 대 1, 경동대가 7.06 대 1, 강원대가 7.17 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곳은요, 한림대와 가톨릭 관동대, 강릉 원주대와 상지대, 한라대인데요. 이 대학들은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좀 떨어졌고요. 또 해당 인원을 이후 정시 모집에서 충원해야 합니다.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런가 하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돈에서는 7개 대학이 탈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탈락한 것도 문제겠지만 이게 네. 강원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부실하다는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이거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교육부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네. 강원도 내 일반 대학 두 곳과 전문 대학 다섯 곳이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한 38억 원 정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는 앞으로 정원 감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또 정원 감축은 수입 감소로 또 결국에는 교육의 질 저하로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실 이미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교육계를 넘어서 정치권에서도 강원 홀대론이라며 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네. 졸업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는 학생,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죠. 예. 그 지난해 신입생들 얘기인데요. 코로나19로 대학에서는 대면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학교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 학생들이 결국엔 학교를 떠나버린 건데요. 지난해 도내 일반 대학 8곳의 신입생 중도 이탈 비율은 5.9%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100명 중에 6명은 학교를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예. 학교별로는 상지대가 가장 높았고요. 강원대와 가톨릭 관동대, 또 강릉 원주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중도 이탈 학생이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역시 신입생의 한 6.9%,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은 학교를 중간에 떠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뭐 날이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전국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예. 지역대학의 경우에는 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부터 비수도권 대학에서 좀 학생 비율이 이제 더 낮았던 데다가 예. 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늘자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도내 대학별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정원제를 운영해서 충원 미달이 발생하는 과의 정원을 좀 줄여나간다거나 등록금을 동결하고 또 일부 사립대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복수 전공을 필수화하거나 또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표하겠다며 투명한 학교 경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학생들의 미래 또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송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계속해서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내년에 20대 대선 앞두고 각 정당별로 대선 경선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별로 주요 공약을 잇따라서 계속 내놓고 있지만은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대선 수혜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선 전국 속에서 강원도의 지역 의제를 어떻게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켜 나가야 할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정치인들 대선 경선 일정으로 강행군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원 지역 경선, 또 1차 슈퍼위크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고 오늘은 국민의힘 1차 컷오프도 발표가 됐고요. 결과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먼저 교수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55% 가까운 이제 이렇게 그 지지율을 얻었죠. 굉장히 사실은 놀랍다 이렇게 평가되는 결과죠. 왜냐하면은 전 현직 지사분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출마를 하셨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세 분, 뭐 한 분은 전직 지사십니다만은 국회의원 세 분이 전부 다른 진영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진영에는 사실은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강원도 도내 정치에 있어서 그런 데 대한 이제 분석이 분분하고, 일단은 뭐랄까 어떤 변화의 정치권의 어떤 변화의 어떤 여망 같은 것이 꽤 강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저기 국민의힘 쪽은 1차 컷오프 어떻게 정리됐어요? 네, 1차 컷오프에서 8명이 통과가 되고, 예. 3명이 떨어졌는데, 사실 8명이 너무 많은 숫자여서 2차 컷오프는 10월 8일까지 4명이 압축되는데 그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때까지 TV 토론회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해요. 그때 그 컷오프에 대해서 누구 역량이 뛰어난지 밝혀질 것 같고, 민주당에 대해서 슈퍼위크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예전에는 그 대선이나 전당대회에서 그 예측하는 지표가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의 표심이었는데, 그 마음이 곧 민심으로, 당심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번 강원도 선거에서는 원주에 이광재, 송기원 현역 의원이 정세균 의원을 지지를 했고, 춘천에 허영 의원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 과반수를 얻었다는 것이 당심과 당협위원장 혹은 현역 의원들의 그 마음이 달리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든 야든 각 후보별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보시기에 후보들의 공약들 중에서 좀 눈에 띌 만한 것들, 좀 새로운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일단은 선거 과정에 대해서 좀 유권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선거 과정은 특히 대선 과정은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선 경선이라고 해서 각 정당이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뽑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선이 치러집니다. 그것은 정당 대 정당의 대결로, 물론 이제 후보자의 대결이겠지만은, 네. 이제 그렇게 치러지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금방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아직 경선 단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선이 벌어진 것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하나뿐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지금 아직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네.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본격화됐을 때 이제 정책이 발표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정책 경쟁의 단계에는 들어서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야권의 경우에는 아직 경선 자체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의 담론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 나머지 구체화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주목받을 공약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신다면, 사실 뭐 포스트 코로나 공약도 있을 거고, 부동산 공약도 있을 거고, 지방자치 분권도 있을 것인데, 좀 눈에 띄는 것이 오늘 날짜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신재벌 개혁 공약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 신재벌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지칭하냐면, 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신재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겠다, 이런 법인데,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지금 거대 양당이 교수님 말씀처럼 경선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우리 대선의 정치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결국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정책이 정책 경쟁이 부재되지 않는다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플랫폼이, 대기업 플랫폼이 나오는 그런 산업 구조를 변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대선에는 안 나왔던 그런 경제 구조이고 그런 공약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들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공약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변호사님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전과는 뭔가 좀 다른 담론, 다른 의제가 떠올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소득 배분 말고는
아까 뭐 초창기라서 그렇다, 경선 과정이어서 그렇다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더라도 좀 소득 배분 빼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일단 하여간 아직 경선 초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좋게 표현을 우선 해드렸고요. 예. 아쉬운 점들이 뭐 없지는 않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대개 이제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실 새로운 유형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꽤 오래 갈 거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지겨울 만큼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예. 사실 코로나 위기가 오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기후 위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문제입니다. 뭐 이 각각을 설명드리기 뭐 짧은 시간이 짧아서 어렵지만은 예. 그 각각은 그 인류의 삶의 변화를 주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변화들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중복적으로 한꺼번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변화 그리고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에 얼만큼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 기본 틀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뭐 지금 현재 우리 핵심적인 건 뭡니까? 불공평이나 불공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평등의 네. 문제. 또 뭐 청년 문제, 뭐 중소자영업자 문제,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사회가 어느덧 G7, G8에 그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됐는데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가 발전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사실 소득분배라는 그런 아젠다는 매년 대선 때마다 뭐 복지정책이나 경제민주화 문제로 있어 왔던 그런 아젠다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기본소득이 덧붙여지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에 대해서 국민 분열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대선 후보들이 해결책을 좀 내세워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플랫폼 그런 경제가 우리가 이제는 미용실을 예약할 때도 플랫폼을 통하고 또 택시를 잡을 때도 어떠한 대기업 플랫폼을 통해서 잡는데 이러한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가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아젠다 이후에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구수가 자연 감소가 된 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구가 약 2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가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강원도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 기사가 최근 많이 보도되었는데 교육계뿐만 아니라 뭐 산업노동계나 뭐 국가안보계, 뭐 군인수, 뭐 전반적인 등등 이런 인구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대선 때도 한번 얘기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 의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하고 싶어요. 네. 뭐 아무래도 표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든가 뭐 충청권, 영호남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쏟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깊숙하게 들여다 보면은 강원도 관련 공약이라든가 의제들은 좀 많이 부실해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지난번 제가 더 인사이드에 출연을 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얘기를 하면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보다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때마침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를 방문해서 기자간담회에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언급했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혹시 더 인사이드를 보고 있지 않나, 애청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를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 여의도에서 또 강원도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선거 캠프가 민주당
민주당에는 6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되고 8개가 너무 많은 선거 캠프가 열리다 보니까 이 정책을 연구하는 인력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를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도 이 정책 인력의 분산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강원도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받지 못해서 공약이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각 정당별로 후보가 한두 명 정도로 압축이 된다면 네. 분산됐던 정책 인력이 같은 캠프로 모여지면서 강원도 뭐 접경지, 내륙, 뭐 영서 내륙권, 폐광지, 환동해권 등등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서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네. 이번엔 또 저 우리 강 변호사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구체적인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어떻든 여당 후보들 이제 경선을 이미 상당히 치렀기 때문에 꽤 그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일단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금 금방 얘기했던 그것은 대부분의 후보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재탕이니 삼탕이니 왜냐하면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선의 후보 그 저 공약으로 된 게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 대통령 두 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잘 되면 물론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그러나 잘 안 됐을 경우에 또 다음 정권에서도 꼭 추진을 해야 할 만큼 우리에겐 절실한 과제인 것이죠. 네. 이제 그래서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청정자연인데 그렇죠. 이 청정자연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한다면 예컨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 뭐 수소 산업이라든가 또는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책들이 대개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SOC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연결하는 SOC 포함해서 강원도를 예컨대 강호축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SOC들 관련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새로운 공약은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큰 숙제인데 아직 못 풀었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강원도 소외론 홀대받을 때 가장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은 선거 앞두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적인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떤 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강원도 언론에서 항상 표방하는 것이 강원도 3%의 인구가 캐스팅 보트를 가질 것이냐, 캐스팅 보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냐라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네. 사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강원도가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책에 기용하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을 것이고 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을 것이고 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있을 것인데 일단 대선 캠프가 이런 중용의 그 중책에 등용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민주당 현역 의원 세 분께서는 이광재 송기현 의원께서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고 허영 의원께서는 또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원외를 보더라도 뭐 배선식 강릉 위원장이나 김주환 뭐 위원장 뭐 등등 원외 위원장들도 속초 인재 고성 양양의 이동기 위원장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했고요. 또 강원도를 국민의힘을 보자면 한기호 의원은 당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뭐 중립을 지킨다 하더라도 모든 그 위에 모든 의원들이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모든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또 맹렬하게 또 쫓아오고 있거든요. 아직 컷오프 결과가 또 2차 컷오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내 현역 의원들과 이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대선과 관련된 행보가 곧 강원도의 명운이 달려있다. 강원도의 발전에 직결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좀 신중하게 좀 행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수님 덧붙여 주실까요? 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들이 낸 공약을 우리가 평가해보고 네. 그것에 따라서 표를 던지고 그다음에 또는 그 공약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예컨대 네. 그런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예, 대개 그동안에 저는 우리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 좀 약했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지금 얘기했듯이 인구가 작다 하는 그런 핸디캡은 없지 않으나 그러나 목소리 크고 계속 요구하면은 선거에 임한 후보들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SNS도 좋고요, 뭐 유튜브도 좋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선거와 관련된 어떤 논의의 장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강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 열심히 하시고요. 강원도의 학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뭐 정당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네.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에 무엇을 요구할지를 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들고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1분 정도 정리 말씀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대선을 앞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는 불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잇지만 멀리 가면 동상을 잇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선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지역 정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교수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내년 선거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선이 3월 9일 치러지고 지선이 6월 1일 치러집니다. 네.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이와 같은 컨비네이션, 이와 같은 조합은 처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예측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선의 분위기가 그대로 갈 것이다. 또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간단치 않아서 지선에서 나름의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예측이 큰 예측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좀 흥미롭게 바라봐주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하나 제가 제시하면서 아마 코멘트를 끝내겠습니다. 네, 중앙정치권에서 강원도 관련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